11월 11일 수요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비타민 팍팍 새콤달콤 상큼하게 전해드릴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3분 기도회 가족 여러분,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새롭게 문을 연 명품 코너, 바로 라디오 극장 시간입니다. 산곡 녹음팀의 멋진 연기로 우리가 바로 그 시대 속에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으로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을 극화한 라디오 극장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할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가득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오늘도 모두 준비되셨죠? 라디오 극장으로 출발! 레디 액션!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아,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속히 도망가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거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애굽으로 떠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일어나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지시하심을 받고 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 이 동네 살면서 마음이 참 편안한 것 같아요. 하하, 당신도 나사렛 사람 다 된 것 같군요. 나도 이곳에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니 참 감사해요. 그래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니 나도 참 행복하다오. 어머, 옆집 양들이 돌아온 걸 보니 저의 기도 시간이에요. 얼른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요, 어여 먼저 기도하세요. 내 기도 시간은 해가 저산 뒤로 넘어갈 테니까 조금 이따 가네요. 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니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극본 최윤아, 각색 지승진, 요셉 송규용, 마리아 김은숙, 천사 이윤주, 해설 손재성. 와! 오늘도 명품 연기로 성경 이야기 쏙쏙 들려준 라디오 극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녹음팀의 팀장으로 계신 성진욱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3분 기도회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3분 기도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음팀의 팀장 성진욱 집사입니다. 또 이 3분 기도회는 제가 녹음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코너라 더욱 애착이 가고 또 녹음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직접 참여하니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아, 네, 집사님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지난 1회 때 1인 다역으로 남녀노소 캐릭터마다 너무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네, 잘한다고 느끼진 못하지만 남자가 되었다가 또 여자가 되었다가 네.
네, 또 아저씨가 되었다가 1인 3역을 얼떨결에 하게 되긴 했지만 이런 다양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쓰임 받음에 늘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을 할 때 재미있고 즐거워 늘 행복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 연기를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그동안은 성경으로만 이런 내용들을 접했었지만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또 몇 번이고 반복해 읽어야 그 상황과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극으로 직접 해보니 그 상황이 더욱 현실처럼 느껴지고 또 등장인물들의 그런 심리까지 느껴져서 더욱 성경을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네, 마치 우리를 그 시대로 데려간 듯한 느낌으로 현장감 있게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녹음팀은 현재 저를 포함해 12분이 계시고 현재 2회차까지 5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치 성우를 해오셨던 것처럼 아마추어라기 하기엔 너무 훌륭한 연기들을 펼치셔서 더욱 현장감에 몰입되는 듯 했습니다. 네. 아마 회차를 앞으로 거듭할수록 모든 녹음팀이 함께 하게 될 때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 감사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지금 느끼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회차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계획하심을 더욱 깊게 알아가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명품 코너. 다음 주엔 또 어떤 성경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언제나 삼봉기도의 녹음 엔지니어로 또 라디오 극장의 또 출연으로 더욱 가까이서 함께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삼국의 모든 청취자분들의 건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극장은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라디오 극장을 통해 또 매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명품 코너 라디오 극장. 다음 주엔 또 어떤 성경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오늘도 3분 기도회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3분 기도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은혜의 보물 창고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의 향기. 그곳에 계시네.